안녕하세요. 옷만들기 정석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왠지 모르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시작하기 전에 잠깐 공지사항 먼저 하나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립밤스쿨에서 수강생을 지금 4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어요. 자, 수강생 모집하는 거 잠깐만 설명 드리고 갈게요. 립밤스쿨 요번에 4기를 모집하는데요. 여러분들이 4기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궁금한 내용이 립밤은 왜 립밤스쿨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보신 영상은 프랑스 디올과 샤넬의 아뜰리에 작업실을 보여드렸어요. 제 목표가 3년 안에 프랑스 아뜰리에 같은 한국산 아뜰리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꼭 림바스쿨의 인재들이 필요하고 여기에 나온 인재들과 같이 저 림바가 프랑스 아뜰리에 같은 한국산 아뜰리에를 고급스러운 옷을 만드는 곳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림바스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림바스쿨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라고 하셨는데 1기, 2기, 3기에서는 패턴과 봉제로만 간략하게 배웠다면 4기부터는 패턴, 봉제는 필수고 거기에 입체재단, 루네빌 자수, 실크스크린, 가주 여러 가지들 복합적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무나 배울 수 있나요? 물론 아무나 배울 수 있습니다. 단 한 달에 한 번씩 품평에 옷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매주 숙제가 굉장히 많아요. 흔히 말해서 빡세요. 굉장히 빡세게끔 매달매달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낙오되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열심히 안 하시면 다음 달에 저 립바와 같이 가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배우는 시간과 요일은 매일 월화수목금토일일 매일 배울 거예요. 수업이 3기까지는 3시간의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5시간 정도가 수업 시간이 돼요. 수업 시간은 한 2시간, 3시간이 될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모르는 거를 해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자, 못하면 잘리나요? 못하면 절대 잘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못하면 잘리진 않지만 노력하지 않으면은 다음 달에 저와 같이 갈 수 없을 뿐인 거죠. 저 림바가 정말 성심성의껏 가르쳐 드릴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운 분들은 미래가 틀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림바만 믿고 지금 바로 신청해서 한번 같이 시작해 보시죠. 브이넥 소매 훌 블라우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와우, 너무 예뻐요. 그냥 편하고 시원하고 예쁨. 뭐 여름이면 이거만 한 게 없겠죠. 그냥 슉 입고 나가면 돼요. 원단은 코튼 면으로 되어 있으면서 소매에 포인트를 줬어요. 샬랑샬랑 여름 같죠? 자, 이렇게 만드는 거 설명해 드릴 건데 먼저 디자인 잠깐만 볼게요. V넥으로 만들었어요. 자, V넥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패턴을 두 가지로 설명드릴 거예요. V넥인데 이게 팔 입는데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50 넘어가면 50견이라니까 저도 요즘에 팔이 너무 아파요. 자, 공감 가는 분들 분명 계시죠? 자, 이렇게 팔이 아픈 분들은 앞에다가 단작이라고 있는데 앞에 부분에서 냉단문에서 단추를 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서 패턴에 그렇게 설명을 제가 해드렸어요. 두 가지로 골시를 이렇게 슉 브라우스처럼 입을 수 있고 셔츠처럼 앞에 단추를 입을 수 있도록 냉단문을 주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렸으니까 저거 불편해서 나 못 입어 이런 분 그냥 앞에다 단추식으로 달아서 이렇게 셔츠처럼 입으셔도 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고요. V넥으로 했어요. V넥이
우리 동양인들한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얼굴도 갸름해지고 어떻게 날씬해 보이는 브이넥으로 선택했고, 자 어깨는 딱 맞으면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한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어깨가 크면 좀 더 편해 보이고 품도 넉넉해서 좀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품도 넉넉하면서 어깨가 드롭되는 소매를 떴어요. 자, 소매 통 부분을 좀 더 맞으면서 밑에 부분에다 훌을 잡았어요. 웨딩 드레스처럼 허리는 짤록하고 밑에가 퍼지면은 팔이 얇아 보이는 효과. 팔이 좀 얇아 보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밑에 훌을 잡아줬어요. 굉장히 여성스럽죠. 자, 이렇게 심플하지만 굉장히 간단한 V넥 훌 패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만드는 거, 요척은 소재는 면으로 했어요. 여러분들 집에 면 하나 정도는 다 갖고 계시지 않나요? 면으로 했고 면이라서 굉장히 시원해요. 만지면은 일단은 시원하다. 면이 있다면 땀이나 이런 것도 흡수가 잘 되는 면으로 했어요. 자, 면으로 하면서 옆선은 통설 처리로 했어요. 옆선을 통설 처리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깔끔, 그냥 통설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깔끔해요. 깔끔하게 처리했고, 목 부분은 안단 부분을 처리해서 박아서 넘겨서 이렇게 안단의 끝부분이 덜렁대지 않도록 스티치를 쳐줬고, 자, 밑 소매 부분에 가가지고 소매를 딱 갈고 훌을 달아줬어요. 훌은 끝에 부분을 말아박았어요. 미스마키 같은 경우 사용해서 말아박아 주시면 돼요. 미스마키가 없다 그럼 뱃놀 제가 사용하는 거 가르쳐 드렸죠. 뱃놀로 말아박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예쁘게 말아박으셔서 소매를 딱 달아주시면 되고, 밑단 같은 경우는 접어서 4분의 3 정도 2cm로 박아줬어요. 설명하기 크게 없어요. 너무 쉬워서. 지금부터 그러면 요 부인의 소매 훌 패턴을 어떻게 뜨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패턴 포인트는 뭐냐면 훌 만드는 거 잘라서 벌리는 거 잘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V넥 소매 훌 패턴을 떠볼게요. 자, 패턴을 뜨기 전에 먼저 첫 번째 1번,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1번, 기장을 정한다. 자, 기장은 중립 정도에 걸치는 기장이죠. 23인치 58cm를 기장을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원형은 5원형을 사용할게요. 5원형의 뒷판을 가져와서 뒷목 좀 하고 여기 끝부분을 맞춰주시고 카피. 자, 카피를 해주신 다음에 자, 두 번째가 뭐죠? 그렇죠. 품을 나갈 거예요. 자, 품을 나가는데 좀 어깨가 드롭될 때는 품을 좀 넉넉한 게 좋아요. 어깨가 드롭됐나 그러면 품도 넉넉해야지 돼요. 자, 그래서 1인치 반 정도 품을 넉넉하게 나가기 위해서 1인치 반, 4cm 정도 나갈 거예요. 1인치 반, 1과 2분의 1, 4cm 정도를 나간 다음에, 자, 보통은 나간 거에 진동을 놓을 때 반을 내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깨가 드롭될 때는 나간 거에 그만큼을 내려라. 이렇게 외우시는 게 편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4cm가 나가면 보통 어깨에 자기 어깨일 때는 진동을 자기 어깨로 그릴 때는 2cm를 내리는 거예요. 4cm 나가고 2cm. 자, 그런데 어깨가 드롭될 때 어깨가 2cm 정도 지금 2인치 정도 커요. 2인치 클 때는 나간 거에 그만큼 내려버려요. 4cm 나갔으니까 이번에는 4cm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진동 끝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동이 편해져요. 안 그러면 진동이 작아지기 때문에 소매통도 작아져요. 자, 나간 거에 다 내려라. 언제? 소매가 어깨가 드롭될 때만. 어깨가 드롭되지 않고 자기 어깨일 때는 나간 거에 반만 내려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품을 나간 다음에 똑바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밑에가 골반쪽이 허리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입을 때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살짝, 아주 살짝 A라인으로. 자, 똑바로가 여기면은 한 반인치 정도, 1.2cm 정도 이렇게 약간 A라인을 가주시는 게 입을 때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나는 좀 더 슬립하게 맞고 싶다 그러면, 허리 라인을 너무 뽕뽕하지 않기 싫다 그러면, 자, 이렇게 가셔도 돼요. 허리 라인에, 여기가 지금 허리겠죠? 허리 라인에서 허리를 살짝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키워주시면은 살짝 허리 라인이 들어가는 거야. 너무 일자보다는 약간 A라인보다는 허리가 살짝 들어간 게 뭔가 날씬해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똑바로 내린 선에서 살짝 이렇게 그려줬어요. 자, 요 선이 아니라 허리를 살짝만 라인을 살짝만 넣었어요.
좀 더 날씬해 보일까 하고, 자 이렇게 넣으면 허리라인도 살짝 넣고 넉넉하지만 굉장히 편할 거예요. 자 어깨를 볼게요. 어깨는 드롭되는 어깨는 이렇게 계속 직선으로 쭉 연장을 해주시면 소매통이 작아지면서 불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선에서 자기 어깨에 여기 원형에서 1cm 여기서 1cm 정도를 올려서 끝부분하고 연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깨에서 2인치 5cm. 자, 2인치 5cm를 나간 다음에 소매 내린 데랑 자연스럽게끔 연결, 자연스럽게끔 연결.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목도 지금 입을, 자, 트임이 없어요, 목에. 목에 트임이 없기 때문에 입을 때 편안하게 입으려면 목도 파야 되겠죠. 자기 원 극에서 2.5cm, 1인치를 나갔어요. 밑에도 반인치, 1.2cm 정도, 반인치, 2분의 1, 1.2cm 정도 돼요. 이렇게 나간 다음에 다시 선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면은 목도 답답하지 않고 머리도 쏙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뒷판 불씨로 가서 놓으면 뒷판이 다 끝났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바로 앞판 떠볼게요. 자, 앞판은 뒷판을 딱 밑에 깔고 위에다 올려주세요. 위에다 올려주시고, 밑에 부분도 한 2cm 정도 뒷판보다 길게 내려주시고, 이렇게 놓고 고정. 자, 중심 카피해 주시고요. 중심을 카피를 할게요. 중심을 카피. 자, 허리선도 카피. 허리선도 뒷판에 비치는 허리선도 카피.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번에는 앞판 원형 가지고 오셔서, 자, 허리에 다트가, 가슴 다트가 없어요. 품이 넉넉해서 가슴 다트가 없어요. 가슴 다트가 없기 때문에 가슴 다트만큼 이렇게 내려줘서 그려줄게요. 내려줘서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해주신 다음에, 자, 머리가 복잡할 거 없어요. 옆선. 옆선에 비치는 그 뒷부분만 카피해 주시면 돼요. 뒷부분을 카피. 자, 카피를 했더니 옆선이 여기에요. 뒷판 옆선이 여기에요. 앞판은 아까 배불리 때문에 지금 이만큼 내렸어요. 요게 조금 어려워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를 내렸더니 앞길이가 짧아졌어요. 그러면은 옷을 입으면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들리면 앞에서 봤을 때 이게 들리는 게 안 예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중심에서 2분의 1, 1.2cm 정도, 2분의 1, 1.2cm 정도 내린 다음에 곡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렇게 들렸던 애가 요게 배불림을 내렸기 때문에 직선처럼 보일 거예요. 가슴 때문에 옷이 들려도 여기 부분을 반인치 정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뚝 들려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땐 반인치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가슴 다트가 없을 때만.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뒷판에 보이시는 거예요. 뒷판에 비치는 걸 똑같이 평행하게끔 카피를 해주세요. 뒷판하고. 그 다음에 뒷판에 1인치 팠으니까 얘도 1인치를 여기를 1.2cm 1인치를 파주세요. 뒷판을 제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보세요. 쟀더니 센치로 11cm. 그러면 얘도 11cm의 표시. 11cm 표시. 그 다음에 우리 5cm 나갔어요. 2인치 5cm 나갔었거든요. 5cm 나갔으니까 여기에요. 자, 이렇게 나간 다음에 꼭 직각이 여기 맞아야 돼요. 직각을 맞아서 그린 다음에 얘랑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암호를 그릴 때 직각을 맞췄어요. 이렇게 직각을 맞힌 얘보다 이 선에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직각에서 바깥으로 다 그려야 돼요. 이렇게. 직각에서 바깥으로 그려야지만 암홀이 예쁘게 돌아가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앞부분에 V넥이잖아요. 자, V넥을 여기서부터 4반. 10cm, 그러니까 10cm에서 4반이니까 11cm 정도를 내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11cm 정도를 원 목점에서 11cm, 원 목점에서 11cm 정도 내린 다음에 곡자를 써서 이렇게 곡자를 써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앞판이 골시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게 싫어요. 50견이 와서 팔이 아파가지고 팔 들고 이게 너무 힘들어. 분명히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앞에 트임으로 해서 단추를 달아주는 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에 트임은 2cm. 앞에 트임은 2cm를 이렇게 딱 주시고, 낸다면 2cm를 주시고, 단추를 달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2cm를 주고, 그냥 여기서부터 연장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서부터 단추를 이렇게 해서 겹쳐서 달아주셔도 여기가 냉단분으로 셔츠식으로 앞에다 단추를 입으면 좀 입기가 좀 편하겠죠. 자, 이렇게 입으면 벗고 입을 때 못 벗잖아요. 그렇죠? 자, 못 벗는 분들은 앞에 골시로 가지 말고 앞에 단추로 가서 입어도 부인의 톰의 훌 패턴을 굉장히 이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편하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앞으로 나는 냉단분을 주고 단추로 똥똥똥똥 하고 입을 거야. 아, 단추 다는 게 귀찮으니까 똑딱이로 똑똑똑똑 해서 입을 거야. 이런 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나는 아직까지는 팔이 그렇게 안 아파. 그냥 슉 이러면 입을 수도 있어. 라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골시로, 앞에 골시로 입으셔도 돼요. 제가 두 가지 패턴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안단 부분을, 표시를 해 볼게요. 안단을 5cm. 안단을 5cm 여기가 간 다음에 이 중심에서도 5cm 정도 내려주시고, 여기서부터 5cm 내려서 약간 그려주시고, 여기도 이 중심에서 5cm 정도 나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안단을 이런 식으로 가셔도 돼요. 이렇게 안단을 이렇게 가셔도 돼요. 자, 만약에 카다가 있다라고 치면은 안단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은 골시일 때 안단 표시를 이렇게 해드렸고, 카다를 넣고 싶은 분은 여기서부터 5cm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아, 낸단분을 이렇게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단추를 다는 분들은 낸단분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낸단분을 주셔도 되고, 골시로 갈 때 여기는 골시, 여기는 냉단분,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안단을 주시면 돼요. 뒷목 안단 표시를 안 했죠. 우리 뒷목 안단은 5cm, 여기는 7cm, 여기는 7cm, 여기는 5cm를 그려주신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여기를 직선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랑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게 여기 안단, 뒷부분 안단이 됐어요. 이렇게 안단 표시까지 제가 다 표시했어요. 와우, 그럼 몸판이 다 끝난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소매를 한번 떠볼게요. 그러면 먼저 이걸 잘라야 되겠죠? 드롭 소매 되는 거 잘 보세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드롭 될 때 소매 산을 5cm 정도를 올리세요. 5cm 정도를 딱 올려주신 다음에 앞판, 자, 보세요. 여기 어깨랑, 자기 어깨랑 이렇게 평행하게끔 이렇게 놓고,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얘도 잘 보세요. 지금 요 직선 연결된 애랑 이렇게 딱 놓아주시고,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딱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7cm 정도 표시를 할게요. 여기서부터 7cm 표시했죠. 그런 다음에 얘랑 자를 이렇게 써서 7cm 되는 애랑 요 선이랑 만나게끔 이렇게 그려주세요. 다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되는데 여기 체크, 여기가 체크 됐어요. 자, 요 길이랑 여기랑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7cm 되는 데다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여기가 7c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그러면 다시 자로 여기를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서부터 7cm, 여기까지 7cm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놓으면 소매가 끝났어요. 에? 뭐 이렇게 쉬워? 자, 잘,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5cm 정도 산을 놓고 하늘 선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린 다음에 앞판을 데리고 와서 요 선이랑 맞춰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손이랑 맞춰주셔서 요렇게 똑같이 카피해 주시고, 뒷판도 요기 선이랑 요 선이랑 요 선이랑 맞춰서 요렇게 카피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7cm 가는 애랑 여기서부터 다시 자를
요 선이랑 맞는 선이랑 이렇게 누워주시고 다시 이렇게 그려주시면 소매가 요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다시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요 모양이네요. 이쪽이 뒤고 이쪽이 앞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소매 끝났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소매가 끝났는데 만약에 소매통이 좀 나는 좀 막고 싶어. 이게 소매통이 너무 큰 것 같아. 소매통이 너무 넓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뜨면 소매통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소매통을 줄여볼게요. 자, 아까 뜨는 패턴 같은 경우 소매통이 너무 커요. 그런데 좀 패턴 뜨기가 좀 쉽죠. 요번에는 소매통을 조금 통을 줄여볼게요. 자, 소매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크로스를 하나 더 그려줄게요. 크로스를 그린 다음에 요번에는 산이 아까는 2인치 5cm를 넣었는데 요번에는 4인치 10cm를 넣을 거예요. 산을 높일 거예요. 자 여기를 10cm 정도 산을 놨어요. 4인치 정도 놓고 요번에는 암홀둘레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암홀둘레를 뒷판 암홀둘레를 좀 체크를 해 볼게요. 쭉 체크를 했더니 9반 그러니까 24cm 정도가 나왔어요. 9반 24cm가 앞부분을 체크를 해 볼게요. 앞부분을 체크를 했더니 8반 22cm가 나왔네요.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이에요. 이쪽이 앞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가 22cm가 나왔어요. 그래서 22cm를 딱 놓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세 홈질이기 없는 거에서는 1cm를 빼줘야지 돼요. 22cm인데 21cm에서 21cm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암홀에서 빼기 1cm 정도를 해주셔야 돼요. 자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24cm였으니까 23cm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23cm를 얘랑 여기 만나는 여기랑 크로스 댈게요. 자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매통 둘레가 15인치 그러니까는 38cm 정도로 이제 소매통이 이제 줄었어요. 아까는 한 17인치 정도 넘었는데 이번에는 소매통을 줄였어요. 산이 높으면 소매통이 줄어요. 자 이렇게 줄어 놓고 떠볼게요. 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cm 여기 6cm 여기 7cm 그냥 외우세요. 여기 7cm 이렇게 놓고 여기랑 여기랑 나간 데랑 연결 여기랑 여기랑 연결 자 이렇게 연결해 놓고 요 크로스 되는 데랑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로스 되는 데랑 얘랑 이렇게 연결 얘랑 얘랑 여기랑 연결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되고요. 자 근데 요 둘레랑 얘랑 맞는지 체크해 볼게요. 뒷판 부분 먼저 체크해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 여기서 여기까지 체크했더니 이렇게 왔더니 여기까지 오네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앞판도 체크해 볼게요. 앞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했더니 여기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놓고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했더니 여기가 딱 맞네요. 그죠? 여기 딱 맞았어요. 여기가 어깨 포인트점 여기가 앞판이에요. 이렇게 앞판 포인트까지 딱 나왔어요. 자 이렇게 놓으면 소매통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는 소매통이 좀 넓고 넉넉할 때 뜨시면 되고 여기는 산을 높여서 소매통을 좀 줄였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기장을 놓고 자 기장은 8반 22cm 정도 갈 거예요. 8과 2분의 1 22cm 정도 간 다음에 여기를 평행하게끔 그려주시고 자 요 소매통 둘레를 23cm 정도로 갈 거예요. 23cm 정도 이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7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 이렇게 해서 20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3cm예요. 33cm를 놓으시는데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17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cm를 놓으주시면 와우 소매통 이렇게 끝났어요. 여기랑 여기랑 갔는지 한번 체크를 꼭 해주세요. 여기랑 여기랑 갔는지 11.1 똑같아요. 자 여기랑 여기랑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이제 훌 패턴을 떠야 되는데 훌 패턴은 두 가지를 뜰 수 있는데 오늘은 절개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좀 더 쉬워요.
절개식이 뭐냐면, 자, 우리 소매 둘레가 얼마, 길이가 11cm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cm를 체크를 해주세요. 11cm를 여기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를 평행하게끔, 여기를 평행하게끔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똑 잘라내주신 다음에, 자, 여기도 이렇게 잘랐죠? 그러면 5cm 간격으로, 15cm 간격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 흰 종이에다가, 자, 위에 부분에 닿는데 말고 밑에 부분만 잘라서 주세요. 이렇게 홀을 잘라서 주고, 이렇게. 다 잘라내지 말고 0.2 정도만 남겨놔주세요. 0.2만 남겨놔주세요. 자,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요 소매통 둘레가 180도 정도 소매통이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부분에 잘 보세요. 여기를 고정을 딱 하나 해주시고요. 얘를 잘라서 벌려줘서 끝부분에 이렇게 해서 180도니까 여기가 이렇게 가 있게끔. 자, 여기 180도 맞추신 다음에 요 간격대로 비슷하게끔 놔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가 너무 넓으면 안 되고 다 비슷하게끔 이렇게 얘도 이렇게. 자, 이렇게 간격을 비슷하게 그린 다음에 여기를 카피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끝부분도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 얘를 또 끼워내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선을 조금 더 이렇게 다듬어 주겠죠. 자, 이렇게 놔주시면 이게 훌 패턴이에요. 이렇게 해서 얘를 잘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밑에 훌이 잡히는 이렇게 훌 패턴까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훌 패턴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밑에 훌이 예쁘게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인의 소매 훌 패턴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까지 됐으면 재단을 할 건데, 재단은 보통 요 정도 되면 1.5야드 정도가 들어가요. 1.5야드 정도 들어가는데, 아, 넉넉하게 2야드 정도가 안타까 잘라면 있으면 좋을 거예요. 2야드 정도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 건데, 만들 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안단 박아서 넘기고, 소매에 달아서 훌 달고, 미스마크로 말아 박는 거, 뭐 요 정도가 있는데, 우리 장인 선생님은 어떻게 만드시는지 한번 우리 구경해 볼까요?
자, 어때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뭐 옆선에 통설 처리를 해가지고 박아 박는 부분 정도, 뭐 소매 울 말아 박을 때 좀 잘 말아 박는 거, 노루발 잘 활용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잘 다려서 이제 입으시면 되고요.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옷 가지고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